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에서 지원한 인사문화연구원이 개발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인사동 지역 살리기 의의라도 저 백희성 강사가 다시 5교시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4교시까지의 모든 그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특별히 또 두 번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북촌과 갑신 정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1884년 12월 우리 한국 근대사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이 각축전을 벌리던 고종 때의 조선의 마지막 한 2, 30년은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1882년 7월 달에 임오 군란,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둘 다 종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오 군란은 더워. 7월 달이야. 그것도 7월 19일이야. 가장 더울 때예요. 그리고요, 갑신정변을 딱 봐도 벌써 춥지 않습니까? 이렇게 7월 달, 12월 달, 덥다 춥다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될 것 같아. 갑신정변과 임오군란 중에 요번에는 뭐야, 좀 더 종로구적인 거. 종로구, 여기 지도, 옛날 지도입니다. 요 종로구의 요 지역, 요 위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종로라고 하는 큰 길이에요. 그 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북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로구 가회동, 종로구 개동, 종로구 제동, 종로구 안국동, 종로구 팔판동, 종로구 소격동에 이르는 이 동네가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9세기 말 우리 조선의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불꽃 같은 개혁의 삶과 또 뭐냐 하면은 아주 그 처절한 실패의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종로의 역사 이야기로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세요. 분명히 북촌 한옥마을, 즉 어디? 종로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로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이 여러분 뭡니까? 왼쪽. 요 왼쪽, 여러분. 이 지도에 안 나오죠? 요 왼쪽은 바로 뭐가 된다?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 경복궁 요 앞에가 뭡니까? 광화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오른쪽, 오른쪽은 이 빨간 표시의 오른쪽, 여기는 어디에 돼요? 창덕궁 되겠습니다. 창덕궁에서 여기 왼쪽은 뭐야? 여기가 창경궁, 바로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세상에 여러분 갑신정변이 뭐 어디에서 일어났다 이런 건 아시죠? 우정국에서 일어났다. 여기가 우정국입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종로라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우정국에서 조금 옆으로 가고 만약에 일본 공사관 이때 여기가 이제 다케소에라고 하는 일본 공사가 공사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주한 일본 대사관의 일본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교동. 여러분 옛날에 그 뭐야 TV 드라마의 교동마님이라는 옛날 그 TV 드라마가 있었던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날 거고 외국인들은 교동마님이 뭔데 교동에서 살림차린 할머니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는 뭐가 있더라? 종묘가 있더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 1강 1강 뭐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의 왕과 왕비 그리고 그 해당 왕 시절에 가장 충성을 바쳤던 신하들 한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를 모셔두는 곳 바로 종묘가 되겠습니다. 그죠? 종묘 사직을 보전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여러분 사극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종묘라는 것 왕실의 조상들 이거는 이제 종묘 시절이죠.
그다음 또 하나의 종교 시설. 여기 경복궁 왼쪽에 보면은 뭐냐? 조선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토지신들, 곡식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신들이 무타라고 평안해야만 뭐가 들어? 풍년이 왔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직단이라고 하는 토지신을 여러분께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종묘, 경복궁, 사직단, 그리고 어떻게 돼? 일제시대의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 다 불타서 조선 후기에 모두 했던 창덕궁과 창경궁이라고 하는 조선의 제2궁, 제3궁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요 가운데에 여러분, 여기 위로는 취운전부터 밑에는 개봉궁. 지금으로 치자면 여러분, 현대사옥입니다. 현대사옥. 현대사옥에 이르는까지 여기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아시는 북촌 한옥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한옥마을. 여기가 벌써 종로라고 했어요. 종로. 종로의 북쪽은 북촌이겠죠. 남쪽은요. 남촌이죠.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북촌 하면은 뭐가 있어요? 한옥들이 쫙 연결되어 있더라. 아파트에 늘 살던 사람들은 이 한옥만 보면 어떻게, 어우, 정겨운 느낌도 들고, 나도 한옥에 살고 싶다는 느낌도 들고, 제가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한옥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살아봤어요.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는 아파트에만 살아봤습니다. 따라서 한옥, 그런 거는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이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을 합니다. 우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편지라고 하는 거는요, 편지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하인이 뛰어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들고 말을 타고 뛰어가. 뛰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고 한 나흘 정도 그 집에서 머물러요. 그러면 그 집에 편지를 받으신 분이, 아니 글자를 양반이 알지 여러분, 뭐 중인, 평민, 뭐 천민이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답장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답장 쓴 거를 가지고 붓으로 썼으니까 여러분 금방 안 마르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어떻게 햇빛에 이렇게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지나 이렇게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접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인에게 다시 들려서 보냅니다. 그럼 그 하인이 다시 뛰어와. 다시 뛰어와가지고 집에 딱 도착한. 이게 편지의 기본이었어요. 편지는요, 거의 한 2천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형태 외에는 없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선 후기가 되니까 뭐냐면 중인들도 글자를 많이 알게 돼요. 이게 종로 1가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다 종로 6가까지잖아. 그럼 여러분 다 뭐야? 여러분 제 3강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종로 1가에서부터 6가까지 뭐 6의전 상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6의전 상인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정부 관료들하고 경복궁하고 창덕궁 종묘 사직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이 밑에 덕수궁도 있고 이 옆에 경희궁도 있잖아요 또. 그죠? 예, 이런 궁직들, 관료들, 벼슬아치들이 요즘도 여러분 아침에 방역버스 타고 가는 것을 선호합니까? 근처에 직장 잡고 오피스텔 잡는 걸 선호합니까? 지금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나요? 정부종합청사가 있지요. 여기에 각종 뭐 사무실이나 대사관이나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용인이나 안성 같은 데서 광역버스 타고 출근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가 요 근처에 삽니다. 왜? 일이 빡세.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 잠깐 다녀와야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때 어땠겠냐고. 이때 여러분들 말 타고 달려야 되는데 말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의 근육 에너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전기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나 자동차가 돈 달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다 요 근처에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의 특산물이 나기 때문에 전라도에도 소식을 전해야 되고 함경도에도 소식을 전해야 되고 평안도에도 소식을 전해야 되고 저 강원도에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언제 그 하인이 다 가가지고 그 3, 4일에 가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정국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가기밀을 여기 살면서 경복궁에서 야 왕비가 뭐 어떻게 했대? 야 후궁이 뭐 어떻게 했대? 뭐 이런 이야기를 전국에 퍼뜨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 우정총국이 요 궁 앞에 딱 있었다는 거죠. 경복궁을 그때 되면 다시 지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사직단에서 오는 모든 소식과 종로 일가에서 육가까지 글씨를 아는 상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편지까지 모조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즉 그래서 뭐냐 전국의 지방행정체계를 처음부터 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두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개화파의 등장입니다. 개화파의 등장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1884년 12월 달에 열리니 그게 아마 12월 3일인가 4일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개국 축하연 이용해서 거사를 돌리자 민시 정권의 요인을 처단하겠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편 번호를 설정하고 주소를 다시 매겨서 전국적으로 편지를 주려고 하니까 그동안 100년 동안 벼슬을 돈을 주고 샀던 특히 지방 관직을 돈을 주고 샀던 세도 가문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지. 어 주고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 민시 정권의 요인들을 적극 처단해 버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때 청나라가 심하게 조선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나라의 힘이 조선에서 약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그래서 개화파들이 어떻게 돼? 이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한번 막 혁명으로 나라를 막 확 뒤집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평온할 것 같죠. 한옥마을을 타고 이게 여러분 서울 한옥포탈이라고 하는 서울시 관광단지의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개동길이 골목길에 말이죠. 그지? 여러분 그 김현식 씨의 노래 생각나지 않습니까? 골목길 접어들 때에 이 노래 있죠.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골목길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한옥이 이렇게 쫙 연결되고 이 위에서 드론으로 한번 찍어보자고. 자 드론으로 지붕만 찍어보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뉴시스에서 이렇게 제가 출처를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조선 후기의 양반의 주거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평온할 것 같죠. 나라가 평온해야 양반의 주거지가 평온한 거 아닙니까? 조선의 19세기가 어떤 때였습니까? 조선의 20세기가 어떤 때였나요? 그죠? 세도 정치에 밖으로는 외인들의 침략에 안으로는 고종때가 돼도 명성왕후와 이 흥선대원군의 이 엄청난 권력 다툼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때가 바로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그리고 심지어 20세기 초반에 오니까 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봤던 경복궁 그 광화문 앞에가 뭐였어요? 조선총독부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돼요? 거기는 조선의 모든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친일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들어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게 이 주거단지입니다. 맨날 여기에 막 죽여라 하고 막 잡아라 하고 막 불타고 막 불 끄고 막 이랬던 곳이에요. 여러분 양반이 한옥집에 살지 그럼 기화가 있는 한옥집에 살지 그러면 뭐 조선시대 계급이 그런데 여기가 초가집이었어요. 그것도 궁전 바로 옆에 있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말 그대로 궁직을 가진 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여기가 인사동이거든요.
인사동 연출은 뭔가 있지요? 제가 3강에서 그 인사동 얘기를 많이 했거든. 궁금하면 인사동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인사동에 조금 북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주한 일본 대사관 바로 위에 옛 도화원 자리가 있습니다. 도화원. 도화원은 5년 임기가 있었다 그래요. 지키는 경우도 있고 안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단원 김홍도나 혜원 신윤복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의 어떤 양반들이라든가 권군 세족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집안에 내 초상화를 그린다든가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러면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누구한테? 아니 당연히 왕실의 도화원 출신들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내가 부잔데 그렇죠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도화원에서 5년 임기를 채우고 나온 왕실의 화공들은 자기의 화원을 어디에다 차릴까요? 어디에다 차릴까요? 도화원 근처에 차리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무슨 검사나 판사가 전관예우를 받으려면은 자기가 마지막 그 근무했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어디 바로 옆에다가 그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화원 옆이 어디야? 인사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도 그렇게 한국화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 북촌 한옥마을 쪽에 사시는 양반님네나 종로에 이런 그 대규모 부호들, 그러니까 소위 대기업주들이 그 화원들에게 와서 뭐야 수주를 했을까 아닙니까? 요청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고향 풍경 설명을 듣고 우리 고향 풍경을 좀 그려주시게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누라 얼굴을 좀 그려주게 하든지 그죠? 그 우리 애가 이제 10살이 됐으니 10살에 된 애 얼굴을 좀 그려주게 어이구 다 도인데 그럼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동이 여기 북촌 한옥마을에서 조금만 걸어오면은 인사동입니다. 예. 전혀 걷는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고정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4년 12월 4일 눈이 내리던 밤 종로에서 갑신정변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거기 서울 하루포털에 있는 겨울에 눈 내린 풍경인데요. 아마 딱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때의 풍경이. 그죠? 예. 김옥균과 박영효와 서재필과 서광범과 홍영식이. 그죠? 예. 혁명을 모의하고 이제 집에서 딱 걸어 나갈 때 아마 딱 요런 풍경이 아마 앞에 벌어졌을 겁니다. 초저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6시 반이나 돼가지고. 초저녁에. 왜 그 6시 반에 우정국 축하연을 왜 했나? 바로 1883년도 민영이 6일준 등이 홍영식 등이 보빙사로서 미국의 체스터 아서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와서 그 에디슨 전기의 뭐랄까 그걸 그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JP 모건 스탠리 뱅크가 같이 왔거든요. 그 자금으로서 어떻게 되나 경복궁에 이제 뭐야 확 불을 밝혀 전기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우정국 축하연도 한밤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야 그거 전기 하나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 세웠는데 세 개 네 개 세우는 데는 3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게 여기 이제 북촌입니다. 만약 그 정변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또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종로구청이 이 밑에 있어. 이 밑에. 그러니까 이 밑에 지역에 여기에 이제 뭐야. 이 종로경찰서 있고 지금 딱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갑신정변이 뻥 하고 일어나서 이 북촌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경복궁이 있죠. 아까 여기 창덕궁, 창경궁이 있죠. 여기 종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병원 몰라요? 서울대학교 병원.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요런 거. 요위가 뭐야? 여러분,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이게 다 종로구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커 보이잖아, 이게. 오, 이게 구가 한 두세 개 돼 보이시죠? 아니에요. 다 같은 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참 그 정변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그건 뭐 성공해봤자 별 수 없었을 거야. 심지어는 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을 좀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김옥균. 이 김옥균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 조선조 초에 세도를 잡고 아주 세도 가문의 대명사인 신안동 김씨 사람입니다. 이제 안동 김씨. 근데 안동 김씨가 여러분 신안동 김씨가 있고 구안동 김씨가 있잖아요. 구안동 김씨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안동 김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집안입니다. 구안동 김씨는 백범 김구 선생, 예, 그 다음에 백야 김좌진 선생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안동 김씨고요. 신안동 김씨는 뭐냐 하면은 그 병자호란 때에 이게 두 파가 갈리잖아. 감안산성에서 여러분들 포함하면 이 청나라 후금하고 싸워야 됩니다 라는 쪽과, 아니야 그 후금이 군사력이 막강하니 지금은 화친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쪽에 하죠. 화친을 해야 됩니다 하는 쪽에 뭐냐, 최명길이라고 하는 이조판서가 이끄는 그 신하들이었고, 이 뭐야 싸워야 됩니다가 누구냐 하면 그 예조판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외무부 장관이죠. 예조판서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세력이었습니다. 그 김상헌이가 바로 신안동 김씨의 시조입니다. 네, 시조입니다. 삼일천하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안동 김씨가 이게 이제 좀 그 스토리가 세요. 뭐냐 하면은 신안동 김씨가 이렇게 돼요. 1805년부터 여러분 1864년 대원군이 집권할 때까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60년 동안 휘두르던 것이 안동 김씨입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딱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안동 김씨가 나름대로 몰락을 하고 여흥민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흥민 씨 삼방파의 그 집권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표망하는 사람들은 1884년에 안동 김씨가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김옥균이가 일어선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3일천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72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시작을 해서 12월 4일에 시작해서 12월 6일에 끝났다. 그런데 실제는 뭐야? 46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46시간 당시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약 3,000명 정도의 군사를 파견하고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26살, 28살 이런 나이에 와가지고 연회장에서 고종을 보고 당신 그러고 말이야. 자기를 말리는 내관이나 신하들을 보고 막 이렇게 발로 차고 말이죠. 아주 보통 행태를 부린 게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김옥균이가 자식 저 청나라 놈들을 내가 전부 다 몰아내고 내가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말겠다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모불란이 청나라 때문에 다시 그게 회복되다 보니까 청나라가 2년 동안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울릉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걸 막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이모불란 이후에 그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벼슬아치들이 가가지고 뭔가 협상도 하고, 일본 애들이 저기 이모불란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변상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김옥균, 박영효 등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 그대로
일본의 아주 노회한 정객이죠. 이노우에 카오루라고 하는 이 정객이 이 김옥균을 보고 뭔가 친일파로 한번 양성을 해볼 만한데 제 정도면 되겠는데 향후에 어떻게 돼? 조선을 휘어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박영효, 여기 뭐 서재필, 여기 뭐 홍영식 이런 사람들을 마구 친일파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말 잘하고 말이죠. 이 꾀를 잘 써가지고 일본의 이런 그 이 친일파를 양성시키는 아주 이노우에 카오루가 천변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급진 개화파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 전체를 확실하게 뒤집어 엎자 누구의 등에 업고 일본을 등에 업고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는 뭐야? 일본을 등에 업고 여기는 온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등에 업자 누구?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개화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대원군 세력이 또 있어요. 여기는 뭐야? 왕실을 강화시키자. 이 세 세력이 싸운다. 그리고 또 뭐야? 민씨 세력이 있네. 민씨 세력. 그러니까 뭐냐? 민영이, 그 다음 민영환 등이 나서서 여흥민씨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돼? 조선을 그냥 알맞게 개화시키자. 요렇게 나누는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은 바로 여기, 급진개화파. 말 그대로 아주 젊은 세력들이 되겠어요. 사실 1882년 임오군란 때에 여러분 임오군란을 진압했다고 해서 아주 뜻깊다 그래가지고 벼슬아치들을 뽑는 과거 시험을 다시 치릅니다. 그 벼슬아치를 뽑는 시험에서 바로 뭐예요? 서재필 그리고 이완용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용되죠. 그래서 서재필은 급진개학파에 들어갔습니다. 급진개화파에 들어갔는데 이완용은요 바로 여기 온건개화파도 아닌 것이 민씨도 아닌 것이 요 한 중간쯤에 자리 잡는 기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결국에는 민씨 세력의 민영환에 의해서 해방령이라는 것을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이 급진개화파를 민영환이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뭐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해방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정총국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개혁 세력의 모든 움직임을 한꺼번에 좌절시키고 이완용을 수장으로 하는 해방령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은 안 되겠다.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본 다케조의 공사에 가가지고 이를 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말 엄청난 정치적 회오리를 몰고 온 갑신정변의 모습입니다. 예, 갑신정변 그 숨가쁜 46시간 보시겠습니다. 첫날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날의 상황입니다. 둘째 날은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46시간 만에 진압됐는데 뭔 놈의 둘째 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우궁이라고 합니다. 경우궁 뭐야? 사도세자의 후궁이었던 수빈 박씨를 그 모신 그런 경우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제동이죠. 안동 여러분 안동이 무슨 지금 무슨 역으로 돼 있죠? 안동이 안동? 안시 집성촌인가요? 그게 아니고 안국역이죠. 이게 안동이라고 하는데 안국역. 안국역. 그 다음에 여기는 교동, 제동, 안동. 여기는요 개동이 되겠습니다. 개동. 개 말고 개. 개봉사사라는 게. 그래서 다케조의 공사가 일본 공사관에 딱 대기 중이야. 여러분. 여기 지금 일본 공사관 자리가 지금도 뭐예요? 주한일본 대사관 자리 아니에요 이게? 맞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정총국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사건 현장이에요. 여기에 우정국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때는 좀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돼? 개화당이 여기다가 불을 확 지릅니다.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우정총국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 대상을 해가지고 폭탄이 뻥 터져야 되는데 폭탄이 너무 추워서 안 터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화파들이 당황하는 거죠. 폭탄만 터졌으면, 그때 폭탄만 터졌으면 우리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식민지를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개화당 화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닭개조의 공사는 여기서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쫙 들어갑니다. 예, 지금 현대 사옥에 있는 여기 종묘제나 돈화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고종과 민비가 거처하고 있던 대조전으로 개화파들이 우르르 뛰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연통을 쫙 돌리죠. 연통을 쫙 돌리는데 어떻게 돼? 민비 세력들, 소위 여흥민씨 삼방파 세력들이 일순간에 왕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갖고 다 뛰어들어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아실 수 있죠. 이 북촌에 그 사람들이 다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 뛰어들어옵니까? 순식간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안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은 2번. 예, 한번 눌러주시죠. 예, 앉아 계시는 두 분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3번 일어나시죠. 예, 예, 그 촬영하시는 분은 1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지영 교수님은 뭐, 뭐라고? 왜 내가 1, 2번을 들어야 돼? 이런 표정을 들고 계셔서.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로 다 모여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갑신정변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과 혁명의 대상이 됐던 사람, 즉 처단당했던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살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뭐 개화파고 뭐 온 건 개화파고 민씨 세력이고 간에 집이 다 여기야. 여기야 정말. 지금으로 치면 뭐야? 엎어지면 고달 때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한옥이 연이어 있었다라기보다는 한옥이 듬성듬성 있었던 거죠. 연이어 있었던 이 담벼락을 쫙 연결해가 있었던 이건 어떻게 돼? 다음 6교시에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궁 바로 위에가 바로 김옥균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일본 공사가 건너편인 어느 집이어서 박영효의 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 안동, 요 우정국 바로 건너편의 왼쪽 지역이 바로 홍영식과 서광범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돈화문 바로 앞에가 여러분 현대 개동사옥 있고 지금 현대 주차장이 있는 거기가 뭐냐면 서재필 선생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이웃 사촌들이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아까 누가 살았다고 그러세요? 양반하고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다 거기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벼슬아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민씨들도 다 요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왕과 왕비에게 이상이 있나 보다 우르르르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입구에서 병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개화파 쪽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던 민씨 척족들하고 그 민씨하고 관계되어 있는 다른 성씨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오는 족족 죽입니다. 이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17명인가가 순식간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보고 왕하고 이 대조전에 있던 왕하고 왕비가 여러분 갑신정변에 수긍하겠습니까? 왕비는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죽었잖아요. 그 어떻게 지금 연락할 방법도 없고 계속 죽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종하고 왕비, 민비가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이 개화파들에 이 나쁜 놈들, 이 역적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왕과 왕비가 이렇게, 예, 이렇게 결국 연경 관물헌을 지나서 영경강을 지나 북문을 지나서 예 그렇게 도망가는 개화파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청나라 군대에게 비밀리에 명성황후가 그 연통을 넣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금천교 지나서 비원을 통해 서민군 도와서 이 관물헌으로 이
1500명이 쳐들어오게 되고, 믿었던 일본 공사관 군대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아요? 일본의 그 정부 이노우에 카오루가 어떻게 돼요? 아니 김옥균이가 내가 친일파로 양성한다 그랬지 언제 집권을 시킨다 그랬냐, 혁명을 시켜가고 내가 언제 뭐 그 주인공으로 삼는다 그랬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케조에를 보고, 다케조에는 그 12월 2일 날, 12월 1일 날 무조건 혁명만 일으키면 일본군이 전부 다 공격해가지고 이 창덕궁을 다 장악할 것이다, 우리만 믿고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막상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신해 버린 거죠 이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청국군대가 어떻게 돼요? 1500명이 들어오고, 이때는 청나라가 제가 앞에 그랬죠, 힘이 빠지고 있었다고. 뭐냐, 1884년부터 85년까지 2년 동안 베트남에서 프랑스하고 청나라가 한판 붙어요. 베트남에 패권을 놓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청나라 군대가 원래 3,00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1,500명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갔어요. 베트남으로 파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남아있는 게 1,500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공사 다케조에는 이때가 가장 그 절호의 찬스다라고 본 거예요. 1,500명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제일 잘 싸우는 1,500명이 베트남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1,500명은요, 그나마 좀 이렇게 전투력이 떨어지는 병사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우정국, 총국, 개국을 한탔어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 뭐? 이완용에게 해방령을 맡기고 우정국의 역할을 축소시키니까. 그죠? 네, 민씨가. 그 다음에 가장 먼 원인은 청나라가 베트남과 프랑스와의 전쟁에다가 1,500명이라는 군대를 파병합니다. 예, 옳았구나. 두 개가 맞아가지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았던 겁니까? 1. 백성들의 전혀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던 상황입니다. 없던 상황인데, 몇몇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힘, 그거를, 그, 의존하기보다는 뭐에 의존했어요? 외세에 의존했어. 일본이라는 외세에 의존해서, 그것도 정부끼리 긴밀하게 협약한 것이 아니라 일개 대사관, 공사관, 공사의 말에 핵가닥 넘어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왕과 왕비에게, 왕과 왕비를 처단해버렸으면 괜찮은데, 차라리 왕과 왕비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걸 하루만에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민중의 뜻도 전혀 그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본하고도 완전히 협의한 것도 아닌 정말 이상한 혁명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 북촌의 경우에 정말 많은 관료들이 이 개화파로 몰려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 들고 우와 쫓아다니고 다시 잡아라 하고 다니고 죽인다 하고 다니고 이랬던 거예요. 그 평화로운 그 한옥길이지만 그렇게 아쉬운 여러 가지 그 장면, 슬픈 장면, 그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시끄러웠던 한 장면이 3일, 정확하게 46시간 동안 벌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그 고종 황제가 그 놀란 거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883년에 불이 저녁에 이렇게 전기가 발전기가 돌아가 경복궁에 불이 확 밝혀졌잖아요. 요 경복궁에서, 그죠? 경복궁 경회로 향원정 있는 데서 불이 탁 밝혀지니까 전국의 조선 팔도의 모든 제주도부터 저 함경도 평안도 끝까지는 전기불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요. 전기불이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 다음날 신문에 보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옆에
경복궁에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몰랐는데 늘 밤에 횃불만 있어갖고 껌껌하던 것이 당연하던 찰나에 이게 전기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는 거를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지던 그 순간에 누가 봤겠어요? 몰려들어서. 북촌 사람들이 봤겠죠. 가까운 데 그 백성들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료의 다 마누라고 자식들이니까 와가지고 겁나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자, 다섯, 넷, 셋, 둘, 하나, 팍 이렇게 펼쳐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감탄하고 놀랬던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화를 바라지 않을까요? 야, 이거 정말 좋은, 그죠?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전기가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개화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네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 야, 니들 전기불이라고 들어봤어? 야, 한밤중에 그냥 대낮 같아. 야, 그 미국 애들은 그거를 그렇게 그 하더라. 와,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우와, 밤에가 대낮 같다고? 야, 그거 보러 한번 가고 싶다. 야, 그 동네에 그런 거 들어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냐, 임마.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 이게 너무 개화를 빨리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고종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슬프죠. 개화를 빨리 해야지.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뭐야? 식민지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갑신년대에 좀 더 어떤 그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더 정확한 혁명으로 이렇게 진행됐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또 달라졌을 겁니다. 참, 그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 지금 이 한옥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여러분 대부분이 디귿자 형태. 자, 이렇게 제 손을 한번 보세요. 한옥들이 다 디귿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미음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자라고 하는 거와 미음자라고 하는 건 너무 크게 여러분 그거에 막 우리 저 역사학 하시는 분들이 너무 디귿자 구조, 미음자 구조 이런 걸 너무 얘기하셔서 그런데요. 디귿자 구조와 미음자 구조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당을 마당이 개방형인가 아니면 폐쇄형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당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는요, 그 좀 벼슬이 낮은 형태의 그 관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미음자 형태, 폐쇄형이라는 것은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죠. 왜? 그만큼 여러분 비밀 얘기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 얘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디귿자 형태, 이거는 솔직히 들어와서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도요, 그, 뭐, 백인제 가옥, 배령 가옥, 북촌 한옥마을 박물관, 뭐, 문화원, 무슨 인천 김성수 고택, 이런, 대부분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박물관 정도쯤 되는, 한옥 박물관 정도쯤 되는 사람들 같으면 다 미음자 형태예요. 미음자 형태. 좀 부잣집이고, 볼만한 집이라는 얘기지. 그게 아닌 경우는 뭐야? 다 디귿자 형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그 관료도 고급 관료가 있고 좀 실무진이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여기가 정확하게 다 종로구인데요. 종로구인데 이 종로구에 여러분 저 위에 혜화초등학교부터 해갖고 이렇게 되면 이 북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종로구 전체에서 제일 잘 살았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일 잘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 백인제. 예, 그래서 백인제 가옥이 되는 거든 막 그 백병원이라든가 연세대학교 그쪽 그 백낙준, 백낙환 이쪽 세력, 이쪽 집안이긴 한데 이쪽은 뭐냐면 1930년대 이구거든요. 30년대 이구에 뭐냐 우리 사회에 고전에는 한상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친일파 관료가 살았습니다. 그 집에.
따라서 그 친일파 관료가 그렇게 넓은 저택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뭐야? 의사가 소유할 수 있었다. 이게 193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즉 관료가 돈이 많던 세상에서 양반 벼슬아치가 돈이 많던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의사가 돈이 많은 즉 전문직들이 돈을 많이 버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북촌의 한옥마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또 인천 김성수 선생의 고택이 있고 저 위에는 이 위에는 뭐냐면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 중앙고등학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이 중앙고에서 연삼아 소위 배용준 씨가 겨울연가를 많이 찍는 바람에 그 연삼아가 아주 열풍이 돼서 지금도 그 중앙고등학교 앞에 갔더니 연삼아 브로마이드 그 여러분 이 여러분 인사동과 북촌의 그 중흥을 이끌었던 세력은 거의 일본 관광객들입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중앙고등학교 앞에까지 다 온 거야. 왜? 연삼아가 그 촬영한 데 보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고 보면, 우리 양지영 교수님께서도, 그, 연삼아를 딱 좋아하는 그 연세의 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삼아는 10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대가 좋아하지. 일본에서도 이렇게 보면 보통 한 40대, 50대, 뭐, 그 이상도 좋고요. 많이 좋아합니다. 어, 연삼아. 예, 그래서 좋아하죠. 그래, 이제 이게, 여기가 뭐냐, 서울중앙고등학교인데, 요 길 전체가, 예, 요 길 전체가, 북촌 한옥마을 여기 있고요, 세무고등학교 있는 요 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재로서, 외국인 여러분들도 여기 많이 찾아오시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좋고요. 여기 창경문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벌써 인사동이잖아요. 그죠? 인사동인데 그 인사동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안 볼 수가 없는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위에 올라가면 이게 뭐야? 청와대까지 있어 청와대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성균관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동숭동 대학로도 있어요. 대학로라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로 성균관 대학교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뭐야 거기가 옛날에 서울대 물리대였다고. 서울대 물리대 이전에는 또 뭐였을까요? 경성제국대학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여기를 사람들이 이 북촌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를 한국의 중심이라고 불렀던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가장 큰 이유 바로 북촌에 바로 여기 경복궁 오른쪽에 있는 정독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예전에 뭐였습니까? 서울 경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와 경성제국대학교가 있던 곳 바로 거기가 북촌 거기고 대한민국 중심 종로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5교시 마쳤고요. 다음 6교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경성제국대학교와 그리고 어떻게 경기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두 학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로구청이 지원하고 인사문화연구원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사동 지역 상권 살리기로 행사가 진행된 바로 대기성의 종로와 역사 강의 제5강 북촌 한옥마을과 종로 그리고 갑신정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외국인 여러분들 그리고 종로와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종로 구민 및 종로구민이라고 종로에 대해 다 압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로구민 및 대한민국 모든 분들 오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6교시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예, 종로구민 안녕히 계세요. 외국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